안녕하세요. 배우라게 황민욱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 규정 2021년도 2회차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어, 사실상 그죠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네, 나올 만한 곳에서 역시 나왔고 뭐 그래도 어, 규정이 변경됐으니 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거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쉽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나올만한 곳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 튀는 문제들, 저기 이번 두두 문제 정도 있었죠. 가끔 튀는 문제들은 어, 예,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1 번입니다. 플로우덕트 뭐 어떻게든 나오든 우리는 어떠한 공사 나오면. 어, 이거는 제가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동선을 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2.5 스케어 이상의 연동선을 옥내에 사용하는 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 입선 작업이 불편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옥내에서 특히 사용하다면 굴곡이 많아서 입선 작업이 불편하니 어, 단선을 쓰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단선의 어, 최대 굵기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최대 몇 스케어까지 가능하냐? 라고 해서 구리 도체, 10 스퀘어 이상, 그리고 알루미늄 도체는 10 스퀘어 이상이어야 한다. 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출제 빈도는 낮지만 사실상 물어보는 그렇죠. 예. 물어보는 규정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 이거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면적 10 스퀘어 이상의 구리 도체를 사용한다. 되셨고요. 다음은요. 어 이거는요. 제가 뭐 사실 어, 너무나도 강조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건 뭐 출제가 잘안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의 원칙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의 그리고 맨 앞부분에 우리 나왔던 건데 사실은 쭉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이요. 전기 설비는 감전이라든지 화재 그 밖에 사람들의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거. 뭐 이거야 뭐, 뭐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거니까 아실 거고요. 전기 설비는 다른 시설 다른 전기 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뭐 전기적이라든지 자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뭐당연히 여기 있죠. 나로서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으로서도 안전하고 그다음은요. 전기설비는 4번 읽을게요. 3, 답은 3번이니까. 어쨌든 4번이요.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게,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잘 작동해야 하고, 그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예, 이것까지 맞는 얘기입니다. 다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 어, 사실 3번은,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전기 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발전하는 건 맞죠. 사업의 도입을 촉진시키므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해야 된다는 아니죠. 예,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안전에 대한 원칙이라는 개념에서는 아닌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답3번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제2 원칙 안전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 이거 뭐 강의 첫 시간에 막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되셨죠?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은요. 이것도 정말 제가 막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 안전을 위해서 막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거였나요? 어, 욕실 욕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인체가 젖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사옥이 그 장소에 사용하는 비대형 콘센트, 어쨌든 콘센트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거여서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에 시설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 그냥 눈에 확 띄는 거 있,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접지극을 없는 것을 사용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접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안전이죠. 예, 그다음은요. 제가 좀더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요. 언제나 우리가 인체 감전 보호 누전 차등기는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30mA가 있고 그다음에또 하나는 15mA가 있습니다. 욕실 이렇게 물에 인체가 젖어 있는 상태. 그때는 언제나 15mA라는 거 강조드렸던 부분. 뭐 그리고 나머지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요 정도가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좀장리잘해 주시면 되겠고 1번 이 답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우리 콘센트의 시설이고요, 욕조나 샤워 시설 있는 욕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래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 콘센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꼭잘 정리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은요. 뭐 느낌 오시죠? 저는 뭐 이거 그냥 탄행식하면 경보장치로 바로 답을 찍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다른 동력을 사용해서 변압기의 냉각을 담당하겠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은 변압기를 강제 냉각시켜서 용량을 올리거나 하는 건 가능하기는 하나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고장이 나면 예 운전자에게 또는 유지보수하는 분에게 바로 경보를 알리는 설비까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관련된 내용으로도 마찬가지. 탄행식 특허압 변압기의 냉각장치가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시설한다. 되셨어요.